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00만원만 넣어도 12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정부에서 청년의 미래 설계 기반을 목적으로 한 내일 채움 공제인데요. 본인이 2년간 총 3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하여 12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즉, 본인은 월 12만 5천원만 적립해도 2년 뒤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6개월 미만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정규직,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2년 안에 퇴사하게 된다면? 물론 중도해지 환급도 가능합니다. 단, 근무 기간과 퇴사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직하게 될 경우 이를 재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 불법 행위에 따른 해고, 육회 자기부담금 미납 등으로 퇴사 시 재가입이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이거 신입사원만 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께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으로 5년 동안 적립한다면 무려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처럼 나라에서 청년들의 자산 증가에 관심이 많은데요. 알맞은 제도와 공제를 찾아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